다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당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도 대의원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뒤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고 있지만 국민을 향한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 당을 향한 동지들의 깊은 믿음이 느껴집니다. 지난 2년 우리 당은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훨씬 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당원 동지들, 예찬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 선출될 지도부께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기대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수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 상황도 여전히 위중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부여한 우리 당의 임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이 저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동지들이 서로를 믿고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 인권, 평화, 국민 안전같이 우리 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발휘한 분야뿐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와 국방, 외교까지 우리 당이 훨씬 능력과 비전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이며 민주당 정부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동지들의 마음은 어떤 위기도 이겨낼 만큼 강합니다. 당정청 또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 성공과 함께 경제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흔들림 없이 실현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발걸음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은 전례 없는 온택트 전당대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새롭고 따뜻하고 깨어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후보들은 화상토론회와 연설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안하고 동참하며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당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해온 당원 동지들과 새롭게 출범할 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신발끈을 조여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먼저 하나가 되고 위기 극복의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더 가깝게 국민들과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창당 65주년의 정통 민주주의 정당,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당, 오직 민생을 생각하며 경제개혁을 이끌어온 정당.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원 동지들의 노력 역시 국민들께 희망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 자부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원 동지들, 마지막 확진자가 완쾌되는 날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촛불 정신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명을 잊지 맙시다.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주역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시 하나 되어 새로운 각오로 함께 뛰읍시다. 감사합니다.